모처럼만의 여유를 즐기는 유혜정 리포터. 어디 보자. 아, 이거 해봤는데. 에이, 이건 너무 시시하잖아. 이것도 별로고.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어? 우와! 아니, 이걸 원데이 클래스로 배울 수 있다고? 재미는 기본이요. 색다른 감동을 선물해주는 특별한 원데이 클래스의 세계로 지금 출발합니다. 청주시 북문로, 청주시청 근처에 자리한 오늘의 목적지. 세련된 건물에 들어서면 우와, 기계가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저 원데이 클래스 들으러 왔는데 신기한 기계가 있네요. 우와 우와. 아, 수업 중이구나. 노트북을 마주하고 집중에 집중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대체 뭘 배우고 계신 걸까요? 우와, 아니 여기 수업도 지금 한창이고요. 보니까 어머 어머, 이렇게 다양한 것들도 많이 보이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이곳은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이디어를 또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요? 네. 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3D 프린팅이 주목됨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3D 프린팅, 모델링, 스캐닝과 같은 것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관련해서 다양한 체험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제공한다는 꿈의 공간. 이곳에선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전문 장비들을 보고 직접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덕분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재미난 수업을 들을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 메이커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3D 모델링이나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뿐만 아니라 레이저 커팅, 소프트웨어 코딩, 뭐 이런 다양한 메이커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생소한 부분이라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여기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수월하게 지금 배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사실 좀 있어서 이제 쉬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오면서 이제 새로운 걸 뭘 또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겼어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 혜정 씨도 최첨단 장비들의 집약체인 3D 전신 스캐너를 직접 체험해 보는데요. 방금 촬영하신 사진으로 전신 스캔 3D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오, 저 비율 좋네요. 아, 너무 잘 나오셨어요. 야, 이 다리 길이부터 V라인까지. 네, 얼굴 완전 V라인. 100개가 넘는 카메라가 사람의 몸을 스캔해 데이터화한 후 3D 프린터를 이용해 이렇게 입체적인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죠. 상상이 현실이 된다. 네. 제가 눈앞으로 이렇게 목격을 했잖아요. 네. 너무 신기한데 제가 사실 원데이 클래스 배우러 왔거든요. 네. 좀 배운 게 아직 없어요. 네. 3D 펜으로 이체물 만들기라든지 자개 액세서리 만들기, 우드 키트나 그다음에 페이스 도장 같은 공예형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레이저 커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코딩을 이용한 메이커 전문 교육 과정들도 있습니다. 3D 펜으로 입체물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3D 펜이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배워볼래요. 그럼 도전해 보시죠. 도전, 도전. 유혜정 리포터를 위한 맞춤 수업, 3D 펜 체험. 초등학생들에게 최애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메이킹 하듯이 약간 머릿속에서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신 다음에 그걸 이제 실현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될 거예요. 오, 그럴 것 같아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만들어낸 작품은 바로 귀여운 안경이군요. 오, 괜찮은데요? 잘 어울리죠? 살짝 코주부 느낌이 나긴 나는데 그래도 이게 거의 제가 한 10분 정도 했는데 이렇게 안경이 뚝딱 완성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원데이 클래스로 하기에는 정말 제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생소한 장비나 용어들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메이커 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와의 소통,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충북의 아름다운 명소들이 자리한 청주시 문의면으로 가봅니다. 조용한 마을 한켠, 감성을 자극하는 작은 동네 책방이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인데요.
여기 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곳에 서점을 또 이렇게 여실 생각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여기 말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저의 꿈이 시골에서 살고 싶고 또 책을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그 제 꿈을 네. 이렇게 이루게 된 거예요. 소박한 꿈이 현실이 된 동네 책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꼭 책을 사지 않아도 이곳에 들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책 구경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여기 온 이유가 사실 원데이 클래스 배우러 왔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는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페바트를 배울 수가 있어요. 페바트요? 네. 저는 팝아트는 아는데 펩아트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처음 들어봤죠. 페이퍼 아트를 줄여서 펩아트라고 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책을 활용한 아트를 집중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누렇게 변해버린 오래된 책을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페바트. 다양한 소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페바트 하나면 우리 집이 인테리어 맛집이 된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따로 없습니다. 책장을 차지하고 있는 책 한 권이면 끝! 한 장 한 장 접어서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된다는데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런가? 아니 이게 비교 좀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선생님께 훨씬 일정하고 풍성하고 이거 뭔가 있어 선생님. 이게 네. 작품이 사람을 따라가요. 저 닮아서 얘는 풍성한 거고요. 저 닮아서 이렇게 비닐까 뜨신 거예요. 네, 날씬한 걸로. 네. 역시 경력은 무시할 수 없군요. 그다음 이제 화분 밑에. 우리 화분 만든 거예요? 네. 와. 이 전까지는 무언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네. 없었죠. 네. 이번에는 화분에 꽂을 꽃을 만들어 볼까요? 종이를 동그랗게 찢어서 있는 힘껏 구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펴서 가운데 부분에 풀을 바르고 나뭇꽂이를 꽂아주면 끝!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할수록 풍성한 꽃을 만들 수 있답니다. 예쁜 수국! 두 송이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분명히 먼지 쌓인 헌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작품이 됐어요. 너무 잘하려고. 페바트는 아이들과 어르신들께 특히 인기가 많다는데요. 책과 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손을 움직여서 두뇌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재료 자체가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책을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다루다 보니까 나스럽게 하면은 나스러운 작품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시간은 없었다. 재미와 지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클래스가 다른 원데이 클래스와 함께 두뇌가 즐거워지는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